14시장통과 저기 12시장통과 애니맥스 엄마가 따는 명탄정 코난 아니. 뭐래 이번 이야기 아니 전화 연결 에피소드 타이틀 카드가 나왔네요. 어느 곳 명탄정 코난의 에피소드 12시장통과 애니맥스 나 진짜 전화 이거 누구 차이틴 송정기다 엄마가 좋아하는 미용탄정 코난이 있다. 엄마가 좋아하는 미용탄정 코난 엄마 명탄정 코난 엄마가 좋아하는 명탄정 코난 12시장 동가 애니맥스 본인이 관심 있는 본인한테 애니맥스 코리아 15시장 동가 애니맥스 이번 화재로 숨진 22명 가운데 한국 국적 사망자가 5명이고 중국 국적 사망자는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2명의 신원만 확인된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타이틴 이지은 기자. 이번 화재로 22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망자 중 한국인은 5명이고 17명이 중국 국적, 라오스 국적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 노동자 중에는 중국인 노동자도 있었구나. 군사분계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버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몸을 풍선 추가 이번에 발견된 풍선에는 주로 종이류 쓰레기들이 담겼고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즉각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유영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동거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한 역사의 지원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압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구에서 열린 6.25 전쟁 일부 개정 명안이 의결되면서 오늘부터 13자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6월 말까지 병원 현황을 안정화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서 주신 예고를 두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엔 오후에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50에서 100mm, 전남 해안 20에서 60mm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안전 조약을 체결한 뒤 한반도 핵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한반도 추가적인 군사 안보 조치가 필요하진 않다. 2026년 한국인의 주한미군 방위 안보를 정하기